네, 3년 전 실종된 신혼부부의 신원이 공개되고 수배 전단이 배포됐습니다. 경찰은 신혼부부 실종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는 부부가 차례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만 찍혀 있었습니다. 나가는 모습은 없었고 집안에 외부인이 침입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꺼진 뒤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광범위한 추적조사에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건 남편 지인인 30대 여성 A씨 조사뿐입니다. 부부의 결혼을 반대하며 남편을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노르웨이에 사는 A씨는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해 지난 8월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3년 전 실종된 신혼부부의 신원이 공개되고 수배 전단이 배포됐습니다.